해외 선물이란? 해외 선물은 해외 거래소 CME, HKEX, EURX 등에 상장된 다양한 상품 지수, 원자재, 통화 등을 대상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거래소를 통해 표준화된 규격으로 이루어지며 주식시장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하여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의 주요 특징. 거래소 기반 거래. 해외 선물은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며 청산소가 거래 이행을 보증합니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반대 매매를 통해 계약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상품, 계약 단위, 품질, 거래 방식 등이 정해져 있어 거래자들은 오로지 가격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는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거의 24시간 거래 가능. 대부분의 해외 선물 상품은 하루 약 23시간 동안 거래됩니다. 주요국 시장 간 거래 시간이 겹치는 시기에 유동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금 제도. 개시증거금 거래 시작 시 납부하는 금액. 유지증거금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 추가증거금 마진콜 발생 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 거래소는 매일 가격 변동에 따라 증거금을 조정하며 이행 보증을 위해 거래를 관리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큰 계약 규모를 거래할 수 있어 투자금 대비 손익이 크게 발생합니다. 이는 선물 거래의 주요 매력인 반면 손실 위험도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일 정산 제도. 매일 정산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해 계좌 잔액에 반영합니다. 이는 계약이 청산되지 않아도 매일 현재 손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방향 거래 가능. 매수 후 매도로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 하락 시 먼저 매도 후 매수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면 어느 방향에서도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외 선물 주요 거래 상품. 지수 선물 S&P 500, 다우 존즈 등. 통화 선물 유로, 달러, 엔화, 호주 달러 등. 금리 선물 미국채 10년물, 30년물 등. 원자재 선물 원유, 천연가스 등. 귀금속 선물 금, 은 등. 해외 선물 투자 시 유의점. 레버리지와 증거금의 활용. 투자금 대비 큰 거래 규모로 이익과 손실이 확대됩니다. 변동성 관리. 변동성이 클수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증가합니다. 거래 시간과 유동성 파악. 주요 거래 시간이 겹칠 때 유동성과 거래 기회가 증가합니다. 해외 선물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높은 유동성, 레버리지의 장점을 제공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거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